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신비 아파트 콘텐츠 시간 찾아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뿅! 신비 아파트 새로운 카드, 신상 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퇴마의 전설. 제가 잠깐 봤는데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신비 아파트 시즌2 두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새로운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비 아파트 퇴마의 전설 안 까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아마 매장에서 구하시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나오자마자 바로 팔릴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요번에 여러분들 것까지 같이 네 구매를 했거든요. 예, 자 일단은 총 우선 또 세 박스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엔 또 단 세 분께 드리는 초특급 찬스 준비했습니다. 예, 저번이랑 참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그냥 본인 이메일만 남겨주시면 돼요. 거기서 제가 이제 자동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뽑히신 세 분께 요 신상 카드팩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신상 카드 그 AR 보니까 퀄리티가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이 신상 카드 또 이렇게 뜯어야 제맛이거든요. 샤랄랄라. 와, 야, 완전히 뭐 요번에는 팩 디자인도 바뀌었네요. 그것도 썸네일 각 안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 뭔가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라니까요. AR이 아예 이제 패키지부터 새롭게 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야, 적용 들어갑니다잉. 오, 야, 이거 뭔데? 살아 움직이는디? 쾅쾅쾅쾅. 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퇴마의 전설 신비 아파트 세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카드깡. 오늘도 울트라 레어 카드 뽑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볼게요. 뿅! 오케이. 오. 처녀 귀신. 자, 귀신의 집에서 처녀 귀신 인형이고요. 자, 와, 장도환. 장도환 인간 시절이죠? 조선시대에 살던 선한 퇴마사 유하와는 서로 사랑한 사이다. 아, 그리고 보니까 유하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오! 우사처! 하지만 그냥 일반 버전이죠. 이 안에 피를 빨아 힘을 얻겠다. 어허! 귀여운 댕댕님 케르베로스 레오. 다시 돌아온 레오 찡. 아, 이 레오 카드로는 모자라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지명아. 하이. 아, 호환서 뭔데 이거? 호호 각기. 자, 인형 수자. 사악한 주술로 움직이는 인형. 불사 육체를 갖고 있고요. 불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퇴치가 불가능한 굉장히 강력한 귀신입니다. 금돼지 뿅뿅. 어, 잠깐만, 그렇다면은 이거 AR이 지금 리스트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금돼지? 금돼지 이거 고스트 헌터 나올 것 같은데? 고스트 스타! 뱀! 구두리! 근데 구두리 상태 왜 이래 이거? 악님아, 나랑 사귀면 안 될까? 아, 이거 지금 하리 흉내내는 거죠? 자, 마지막 카드 볼까요? 뿅! 오! 구하리! 잠깐만, 이거 슈퍼레어네요? 오, 빤딱빤딱하고 이거 재질이 아주 좋네요. 예, 구하리가 버전이 또 여러 개가 나왔네? 예, 저번에도 있었고. 하리에 어, 잠깐만, 잠깐만, 하리 튀어나오네? 아, 뚜뚜뚜뚜. 귀신소환. 와! 오, 대박, 좀 바뀌었어. 기존 하리랑 좀 다른데 느낌이? 승천시키는 모습까지. 야, 이거 대박이네. 아, 따, 따. 귀신소환. 오! 네비로스 소환하는 거 봐요. 개 커요. 헐랄랄랄라. 승천 간다. 헐랄랄랄루. 귀신 승천시켰으니까 소원 빌어도 되지? 어, 소원 좀. 소원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훈훈. 훈훈 오졌고. 계속 한번 가볼게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굉장히. 샵. 자, 이번엔 좀 빨리 까볼게요. 자, 우리 또갱이 한번 얼굴 봅시다. 나와라 또갱아. 아, 저주받은 인형 벨라.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아. 안 나오고요. 자, 벨라 보석 목걸이. 아, 아이. 기존 카드들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기 써있는 걸로는 신규 카드 77종이 출시가 되었대요.
자, 토무클루스. 오, 또갱이! 아줌마의 자신 양갱이입니다. 또갱이는 또 이거 고스트스타 나오겠네요. 고스트스타 나와라 또갱이. 너무 귀엽고. 자, 그 다음. 오, 네비로스. 잠깐만, 이거 레어 버전이네요. 어, 이거 네비로스 X 모습이 그대로 있네요. 이거 될까요? 뭐야, 이 카드는 4월 12일에 열린다. 구 기대해주세요. 이거는 또 4월 11일에 까봐야겠네요. 네, 자, 카드 계속 가봅시다. 갈 길이 멀어요. 허잇. 아니, 조짐이 안 좋은데? 아, 또상 목걸이. 금돼지. 아니, 이 뭐야, 황금떡 뭔데? 심지어 뒷모습이네. 아니, 금돼지 이거 지리는 모습까지 봐야 됩니까 제가? 금돼지 똥은 또 황금똥이라 이거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신비! 새로운 신비네요? 잠깐만, 이것도 뭐야, 삐에르 풍선까지? 나와라 신비! 이건 안 나오고요. 울트라 슈퍼 레어 간다! 호잇! 오, 슬렌더맨! 또 랜덤의 등장, 사악한 신사. 자, 그 다음에 저주의 석탑, 시돈기. 오, 그 다음에 각기. 아, 또기 뭐야. 호우, 인큐버스 레어카드 등장. 짠, 너도 설마. 아, 이거 아직 업데이트 안 된 게 생각보다 많네요. 나와라 저주의 석탑. 와우, 진정한 어둠의 사신 또갱이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닌데. 찾았다. 아, 요새 출석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또갱이는 이거 인간적으로 AR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우리 또갱이 무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인기 스타인데. 종교회장 가기 이제 슬슬 얼마 안 남았는데. 오, 그러면 그렇지. 이 또갱이가 안 나오면 섭하죠. 근데 왜 나오다, 신비가 나오다 말아? 뭐야, 펜트하우스 아줌마. 하이! 와! 드디어! 어, 잠깐만. 진명이 울트라 레어가 아니네? 이게 슈퍼 레어예요. 아니, 저 S급이어서 이거 울트라 레어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테마사 진명. 슈퍼 레어로 나왔습니다. 하하,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요. 나와라! 아, 진명 소환! 오! 진명 나오네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반응이 없네. 어째? 이거는 아직 구현이 제대로 안 됐나 봅니다. 이것도 4월 11일에 같이 나오려나 본데? 가자! 각귀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핵인사분은 또 뭐야? 이거 이름 왜 이래 이거? 이거 신비 아파트 제작자분들이 인싸 감성을 너무 노리시네. 자. 아! 아니, 어머니! 신선카드까지 오셔야겠어요? 저번에 카드캉 할 때 UGDR을 완성을 시켰는데. UGDR 완성! 뚱뚱뚱 빠방! 오 마이 갓! 결국에 여기까지 등장을 해버리네요. 들어가세요. 네. 병원 귀신! 병원 떠나지 말고 계속 맴돕니다. 유하! 유아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인간 시절 때 그 연인이죠. 이 세계 사람들을 용서해줘. 도안을 대신해서 죽은 도안의 연인. 또 도안 스토리가 가슴 절절하거든요. AR 한번 확인해봅시다. 유하야. 오, 벚꽃 뭔데? 어? 유하야! 도안이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날 예쁘게 꾸며줄래? 야, 이거 꾸밀 수가 있구나 이거. 자, 향수 살살 뿌려주고, 그 다음에 악세사리도 껴주고, 그 다음에 립스틱도 발라주고. 오, 이뻐졌어 이뻐졌어. 왕관으로 활용점정 찍습니다. 고마워. 이거 어디 뭐 결혼하러 갑니까? 라라라라라라. 야, 이건 재밌게 잘 만들어놨네. 슬렌더 시드. 아주 슬렌더 시드까지 나오고. 카드 관계 출석 1인자. 아, 또아임 결국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기존 카드들도 같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 뭐 짜리 귀신인 것 같고요. 오, 구아리 레어 카드 쭉쭉 까봅시다. 빠르게 각기 또 나왔고, 입질쟁이. 그 다음에 현우야. 현우 상태 왜 이래 근데 이거. 핏빛 제왕의 귀환 우사처. 너도 설마 신비티언. 핏빛 제왕의 귀환.
와우! 우사초 공격! 우사초 공격! 오! 뱀이다! 아, 뱀이다! 디디디디디디. 오케이, 아, 뱀 잡는 거구나. 헬로 와! 선생님! 와. 아, 볼거리가 되게 많아졌어. 자, 진명 부하드립니다. 오, 각기! 자, 이거 AR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신비가 뿅 하고 튀어나오겠죠? 신비. 패턴이 잡혀버렸어? 또한 귀신. 아이고, 어이씨구. 슬렌더맨 구인남. 슬렌더맨이 심어둔 슬렌더 시드가 발화하여 슬렌더맨으로 변한 구아리 아빠. 자,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아. 나는 사악한 신사 슬렌더맨. 와우. 와. 슬렌더맨 공격. 공격한다. 어둠의 촉수. 와, 촉수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촉수 계속 잡아야 되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AR 되게 재밌어졌다. 그거 원래는 되게 단순했는데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우, 각기 SD 버전까지 나왔고. 울트라레어 언제 나온 거야 이거? 아, 또갱이야 들어가고. 이드라? 오, 유혹의 시선. 이드라 이거 뭔가 느낌 있어요? 잠깐만. 이거 되게 묘한데? 이드라. 와! 아, 이게 그거구나. 야, 이거 대박이네. 자, 이제 지금 제가 이 방 안에 들어가야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와와와와와와와와. 오, 이들아 튀어나왔어. 어, 야, 잠깐만. 이렇게 숨으면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고. 어? 아, 그럼 왜 왼쪽으로 올라면 또 왼쪽으로 가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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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퀄리티 오져버렸고. 허서문에 괴로워하던 가은에 들러붙은 빙의된 입질쟁이 귀신. 아, 그때 그 입질쟁이 붙었을 때 그 모습이구나. 너도 혹시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들었니? 뭔 이야기? 누가 말하고 다니는지 아니? 아, 아니 난 모르는데. 모르긴. 아이들이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던데? 어, 가은아 왜 그래? 너는 내가 아직도 가은이라 보이니? 와우. 이것도 깜깜한 데서 봤으면 바로 지렸겠는데? 또아임 들어가고. 슬렌더맨 맞죠? 또 나왔죠? 와, 드디어 울트라 레어 등장! Let's get it! 아, 이안이 추가가 되었네요. 저번에 그 각성한 강림이에 이어서 뱀파이어의 왕 이안. 오, 어, 이안이 나오긴 했는데 얘 약간 그때랑 비슷하다? 아니 울트라 레어 뽑았는데 왜? 야! 이게 뭐야? 저것도 11일날 네, 나오는 거 좀 기대를 해봅시다. 어, 이거 또두스 그 BJ나요? 이거 살아생전 모습인데 이거 왠지 나올 것 같거든요? Warning, warning. BJ나연의 게임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제 게임방송을 보러 오셨군요. 아, 안녕하세요. 아, 나연님 안녕하세요. 네, 응원할게요. 너무 아, 다음에 네, 또 놀러 올게요, 네, 나연님. 네, 아우.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마이 갓. 폭탄공 귀신 각기. 야, 어, 오, 뭐야. 와, 오, 각기 소환대 대박.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네요. 이거 11일날 무조건 한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각기가 막 움직이고. 야, 이거 퀄리티 대박이네. 호도도도닥 쫓아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신상 카드 퇴마의 전설 카드깡, 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퀄리티도 많이 올라왔고 일단은 AR, 예, 완전 AR 보는 맛이 굉장히 쏠쏠한 그런 신상 카드팩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